제가 걸그룹을 한 5, 6년 활동을 했었는데 매 순간마다 정말 최선을 다했었어요. 이것보다 열심히 할 수 없다 싶을 정도로 저랑 같이 연습했던 친구들은 정말 잘 됐거든요. 자꾸 이제 그 친구들이랑 저랑 비교하게 되고 난 이래서 안 돼, 저래서 안 돼 하면서 제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우연한 기회로 어떻게 이 노래를 듣게 됐어요.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딱 아무도 내 삶을 살아주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하는데 제 앞으로의 인생을 정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, 이 노래가. 언젠간 나도 무대의 주인공이 돼서 노래하는 날이 오겠지. 나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날이 오겠지. 그런 상상들을 많이 했었어요.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번째 무대 정유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지컬 배우 정유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